세상에는 많은 품종의 개들이 있으며 그들은 각자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개는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도 하죠. 가장 작거나 가장 크거나 가장 똑똑한 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개가 가장 힘이 셀까요? 저희는 가장 힘센 개 품종 10가지를 모아보았으며 놀랍게도 이들 중 한 마리는 가장 파괴적이기까지 하죠. 10. 칸갈. 이 개는 매우 크고 힘세며 뼈대가 묵직하고 큰 동물이에요. 칸갈은 늑대처럼 가축을 위협하는 포식자에 대항하기 위한 보호견으로 터키에서 길러졌으며 칸갈은 늑대를 해치울 정도로 크고 사나워요. 이 개들은 영민하고 영토 본능이 강하며 방어적이에요. 수컷의 신장은 77에서 86cm, 체중이 50에서 66kg 정도여서 몸집이 크고 가장 키가 큰 개들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어요. 큰 덩치로 칸갈은 공격 전에 포식자를 위협하는 것을 좋아하고 보통 상대방 동물들은 물러서게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칸갈은 필요에 따라 공격을 할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가족 보호견으로 칸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며 실제로 이 개는 사람들을 자기 무리라고 간주하여 지극히 헌신적으로 그들을 지켜줄 거예요. 9. 세인트 버나드. 여러분은 아마 베토벤이나 무서운 스티븐 킹의 쿠조 같은 영화에서 이 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개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 이해하시겠죠? 세인트 버나드는 두터운 털을 가진 크고 힘센 개예요. 이 개는 원래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추운 서부 알프스에서 여행자들을 돕기 위해 길러진 개라고 하네요. 물론 그 점은 이 개가 고립된 여행자들을 구출하면서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거대한 크기와 털을 설명해주죠. 세인트 버나드는 수컷 성견의 경우 평균 체중이 65에서 120kg 이상이며 대략적인 키는 70에서 90cm 정도로 아주 큰 품종으로 분류돼요. 세인트 버나드는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고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적절한 음식과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체중으로 인해 심각한 뼈 손상에 이를 수 있어요. 8. 카르파티안 셰퍼드. 카르파티안 셰퍼드는 가축을 포식자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루마니아에서 만들어진 큰 목양견이에요. 이 개는 수세기 동안 존재했던 오래된 품종의 개라고 하네요. 이 개는 성견이 되었을 때 키가 65에서 73cm에 이르는 큰 개이며 보통 32에서 45kg 정도 나가지만 키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체중은 없어요. 이 개의 기질은 다른 개들과는 약간 다르고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카르파디안 셰퍼드는 두려움이 없으며 용감하죠. 이 개는 지능이 높기로 유명하고 크기도 크고 힘도 좋아요. 그래서 이 개는 다른 동물들이나 사람들을 지키는 데 적합하죠. 사실 많은 브리더와 훈련사들은 주인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지킬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이 개에게 전투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7. 알래스칸 말라뮤트. 알래스칸 말라뮤트는 큰 개이고 강력하고 튼튼한 몸을 갖고 있어요. 이 개는 수천 년이나 되어 가장 오래된 개 품종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으며 번식으로 인한 변형이 거의 없이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알래스칸 말라뮤트는 굉장한 힘, 에너지, 지구력, 독립심을 갖고 있고 아주 지능이 높아서 훈련시키기에 완벽해요. 알래스칸 말라뮤트는 원래 물개와 북극곰을 사냥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거운 썰매를 끌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았고 가장 오래된 북극 썰매개 중 하나이죠. 수컷 성견의 경우 61에서 66cm 정도까지 자라며 몸무게는 32에서 38kg 정도예요. 이 개는 장난기가 많고 집안이 아닌 바깥에서 길러야 하는 개예요. 그들은 높은 에너지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알래스칸 말라뮤트 한 마리가 3시간 만에 $15,000 가치 거실 가구 전체를 망가뜨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 이 개를 키울 경우 이 개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개는 사고를 치게 될 거예요. 6.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는 거의 소개가 필요 없는 개 품종이에요. 이 유명한 품종은 갈색과 검정색의 두 가지 털 색깔만 있죠. 이들은 아주 힘이 세고 몸은 매우 근육질이에요. 머리는 넓고 둥글며 주둥이는 잘 발달되어 있고 이빨은 가위처럼 날카로우며 강력한 턱은 뼈를 두 조각으로 부술 수 있죠. 가장 키가 크거나 몸집이 넓은 개는 아니지만 수컷 성견의 경우 키는 60에서 68cm 정도이며 체중은 43에서 58kg 정도예요.
이들의 외양은 위협적이에요. 이 개는 주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개방된 건물을 경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는 폐체장 개라고도 불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개가 소떼들을 시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게 힘이 세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소떼가 도축된 후에 이 개들이 대신 수레를 끌었죠. 저먼 셰퍼드는 경찰견 및 군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로트와일러는 가장 초창기의 경찰견이었으며 군에서도 매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어요. 5. 도고 아르헨티노. 도고 아르헨티노는 아르헨티나 마스티프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로트와일러와 비슷한 근육질 몸을 지닌 크고 강한 개예요. 하지만 이 개는 털이 너무 짧아서 겉모습만 봐도 몸 전체 근육이 잘 보이죠. 이 개는 야생 멧돼지나 표범처럼 큰 사냥감을 무리지어 사냥하는 개로 만들어졌어요. 이 품종의 개는 민첩한 지능과 신속한 대응력, 그리고 엄청난 힘과 체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개는 흰색의 단색만 있다는 점에서 로트와일러와 유사해요. 성견의 경우 신장이 60에서 68cm 정도이며 체중은 40에서 45kg 정도예요. 이 개는 가위날처럼 맞물리는 일정 간격의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으며 턱도 강력해요. 이 개는 굉장한 보호견이며 지적이고 용감하죠. 이들은 경찰견으로 사용되었지만 기질이 불안정하며 실제로 이 개는 자기 주인이었던 담당자의 약혼자를 공격해서 죽이기도 했어요. 이 개는 잘 훈련된 전문가의 손에만 맡겨져야 하는 강력한 품종이에요. 4.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는 중간 크기의 튼튼한 개이며 탄탄하고 강력한 근육질의 개예요. 이 개는 분리 품종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나 핏불은 사실 개의 품종이 아니에요. 이 개들은 단 한 가지 이유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다른 개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투견이 금지된 후 이 개 품종은 야생 소떼와 돼지들을 잡는 개로 사용되어 가축들을 쫓아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했어요. 투견은 미국에서 불법이지만 지하에서 여전히 존재해요. 표준 아메리칸 핏불 종들은 성견의 경우 키가 45에서 55cm 정도이며 체중은 13에서 27kg 정도예요. 사나운 동물이라는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이 품종은 원만한 농장개로 진화했으며 나중에는 어린이들에게 유순했기 때문에 유모개의 역할을 하며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들의 강인함, 용기, 대담성 때문에 이 개는 웨이트 폴링이나 민첩성, 복종 대회에 있어서 인기가 높은 개예요. 하지만 이 개들은 위험하며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3. 잉글리시 불독. 잉글리시 불독은 원래 가축을 시장으로 이끌고 소 골릭이라고 불리는 살벌한 스포츠에서 경쟁하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그 용어를 못 들어보셨다면 소 골리기의 다른 종류로 소찢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훈련된 개가 황소와 대결해서 이빨을 소의 주둥이에 꽂아넣는 거예요. 이 개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불독은 그 스포츠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잉글리시 불독이 강인하고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개처럼 좌우로 흔들며 걷는 걸음걸이는 엄청난 힘과 안정성을 뿜어내요. 이들의 평균 신장은 수컷 성견의 경우 43cm 정도이며 체중은 20에서 27kg이에요. 2.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는 중간 크기의 품종이에요. 비슷하게 생긴 알래스칸 말라뮤트와 헷갈리는데 시베리안 허스키는 털이 더 두꺼우며 삼각형 모양의 귀는 꼿꼿하게 서 있고 특유의 마킹이 있으며 알래스칸 말라뮤트보다 더 작아요. 그들의 파란색 혹은 여러가지 색의 눈과 얼굴의 마스크는 이 품종에서 특징적이며 시베리아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수컷 성견의 크기는 53에서 61cm 정도이고 체중은 20에서 27kg 정도 나가요. 이 개는 활발하고 활기차며 그 조상들은 시베리아 북극 극한의 혹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짐을 실은 썰매를 끌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썰매개로 사용되곤 했죠. 하지만 말라뮤트와 비교했을 때 작은 크기 때문에 놈 사람들이 시베리안 허스키를 시베리안 쥐라고 불렀다는 점은 흥미롭죠. 1. 저먼 셰퍼드. 저먼 셰퍼드는 독일에서 유래한 중대형 작업견 품종이에요. 이 개는 힘과 지능, 훈련 가능성, 그리고 복종으로 유명하죠. 이 개는 아주 뛰어난 지능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찰 및 군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들은 원래 양떼를 치기 위해 만들어진 품종이지만 뛰어난 지능 때문에 인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먼 셰퍼드는 모든 품종 중 지능면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겨우 5번만 반복해도 간단한 작업을 배울 수 있고 주어진 시간의 95% 내에 첫 번째 명령에 복종할 수 있어요. 저먼 셰퍼드는 미국 애견가 클럽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등록되는 품종이에요. 이 품종의 표준 신장은 60에서 65cm이며 체중은 30에서 40kg이에요.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래요. 어떤 개가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 영상을 낼 때 제일 먼저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